뉴스타트는 유전자가 이 환경의 영향으로 변한다.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실히 밝혀졌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유전자라는 것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지난 이렇게 타임지 2010년 1월 18일자 그것도 어디에? 표지에 이게 대대적인 아주 충격적인 뉴스였습니다. 온 세상에 타임지 표지에 났으니 그렇죠? 우리의 유전자는 변한다. 변하기 때문에 유전자를 나쁜 유전자를 타고났다고 해서 우리는 나쁜 운명을 타고났다고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유전자는 더 이상 당신의 운명이 아니다. 왜? 그 이유는 어떻게 여러분이 하는 선택, the choice, 여러분이 하시는 선택이 유전자를 변화시킨다는 것이 밝혀졌다. 우리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유전자는 변해요. 다시 얘기하면 아무도 내 자신의 유전자를 내가 변화시킬 수는 없어.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이 마음 속에서 선택을 해야 돼. 그 선택을 할 때, 놀라운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 바로 집돼지와 뭐예요? 산돼지였습니다. 그렇죠? 본래 집돼지라는 건 없었는데 사실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집돼지나 산돼지나 똑같은 유전자예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아느냐 하면 집돼지를 어떻게 해보면 알아요. 산으로 보내보면 집돼지를 산으로 보내보면 3대째 만에 불과 1년 만에 집돼지가 산돼지로 회복돼요. 그러나 정상적인 돼지는 산돼지인데 그 산돼지를 집에 데려 놓고 아마 굉장히 오래 아마 몇 세대를 아마 할아버지 때 키우기 시작해서 아마 손자 때 가서나 그래서 정상 유전자를 비정상적인 환경에서 비정상적으로 변질시키는 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비정상적으로 변질된 집돼지를 정상적인 환경으로 보내주면 금방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유전자의 성질은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참 변하려고 변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비정상으로 변질되어 있는 유전자는 정상 환경이 되면 뭐예요? 얼씨구 하고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어떤 암을 진단 받을 만큼 진전이 되기 위해서는 주로 5년에서 10년이나 잘한 그런 상태에서 진단을 받는다. 그래서 정상 건강하던 사람이 암 환자가 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이 비정상적으로 변질된 암세포의 유전자가 이 정상 환경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된다고? 예. 네. 그냥 몇 개월 만에, 예. 네. 아, 정상 유전자로 돌아가서 암세포가 정상세포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뉴 스타트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유전자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데, 그 환경에는 두 종류의 환경이 있다. 자, 첫째, 외부적 환경. 외부적 환경. 그 다음에, 내면적 환경이다. 아, 내면적 환경에도 그렇게 영향을 받는가? 아, 여기 보면, 우리가 일란성 쌍둥이가 있다. 그렇죠? 일란성 쌍둥이가 있다.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는 꼭 같다. 그리고 외부적 환경도 꼭 같다. 꼭 같은 엄마가 해주는 꼭 같은 밥을 먹고, 꼭 같은 집에서 꼭 같은 물 마시고, 꼭 같은 외부적 환경에서 살지만은 얘는 엔돌핀 유전자가 꺼져가지고 우울증에 걸렸고, 얘는 엔돌핀 유전자가 작동을 잘해서 건강해, 행복해. 뭐가 달라서 이렇게 된 거다? 내면의 생각이 달라서.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얘는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 같은 엄마가 같은 쌍둥이를 다 같이 사랑하는데도 내가 어떤 판단을 내렸냐. 또다시 얘기하면 내가 진실을 선택했냐.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는 그 진실을 선택했냐. 아니면 뭐예요? 어떻게 하다가 얘는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 생각의 선택. 긍정의 선택을 했느냐? 부정의 선택을 했느냐? 진실의 선택을 했느냐? 아니면, 거짓을 선택했느냐? 엄마가 자기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건 거짓이야. 왜 인간은 그렇게 상대방을 오해할 수 있을까? 꼭 같은 환경에서, 꼭 같은 대상을 두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서로서로가 다 결국은 유전자가 조금씩 변해서 달라지는 원인이 외부적 환경도 영향을 미치지만 내면적 환경이 더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다. 최근에 들어와서 이 내면적 환경이 유전자에 미치는 영향이 더더욱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아프리카의 코끼리들이다. 그렇죠? 요즘 아프리카 코끼리가 상아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상아를 만들어내는 그 특수물질. 그 특수물질을 만들어서 상아를 형성시키는 거예요. 그 물질을 유전자가 만들어야 돼. 근데 그 물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꺼져버렸어. 그래서 상아가 없어. 아. 그래서 보니까, 이 본래 정상적으로 이런 상아가 있는데, 상아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유전자 군의 변화가 왔다. 진풀. 네. 자. 1980년대, 100만 마리에 이르던 아프리카 코끼리는 현재 40만 마리도 남지 않다. 왜? 상아 때문에 코끼리를 죽여. 세상에 여러분, 60만 마리를 죽였다. 무시무시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보세요. 이렇게 상아를, 이게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 상관없어. 코끼리들이. 자, 외부적 환경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같은 지역에, 같은 서식처에, 같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어. 같은 거 먹고. 뭐만 변했어요? 내면이 변했어. 아, 상아가 있으면 죽는구나. 상아가 없었으면 좋겠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가끔 그렇게 생각하잖아. 아, 이렇게 살 바에는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병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무슨 병 생깁니까? 자가 면역성 질병. 내 T세포에 유전자가 변질돼서 나의 몸속의 기관들을 공격해서 파킨슨 질병도 생기고 갑상선염도 생기고 관절염도 생기고 신장염도 생기고 그 자가면역성 질병. 그래서 이거는 코끼리나 돼지에 내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그래서 우리가 옳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 가슴에 품는 것이 이렇게 결정적으로 우리의 건강에 유익하다.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좋은 뜻. 그래서 유전자는 결국 무엇에 반응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네. 뜻에 반응한다. 자, 이 뜻이 우리의 뇌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뇌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뇌파가 변화된다. 뇌파가.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아침처럼 야 하늘이 너무너무 깨끗해. 그러면 즉시 여러분의 뇌파가 알파파라는 좋은 파로 변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내가 베타파한테 알파파로 가자 해봐야 안 돼. 뭐만 받아들이면 돼? 좋은 뜻을 받아들입니다. 아름답다. 진실하다. 감사하다. 사랑한다. 용서한다. 배려한다. 봉사한다. 그렇죠. 이런 뜻을 내 마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참, 이거 저도 옛날부터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맨날 저는 연세의대를 나와서 서울의대에 약간 꿀리는 듯하지만 또 한편은 뭐예요? 옛날에 가톨릭의대 뭐 그게 학교냐? 이런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상대방을 봐주지 않고 어떻게 자꾸만 뭐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나는 더 낫다. 이것이 이 행복의 이상구의 행복의 핵심이었어. 근데 이제 정말 좀 더 넓게 보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무조건 그 사람의 어떤 가치나 그런 것을 조건으로 삼지 않고 정말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뇌파를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뇌파로 만들어줘.
그래서 우리의 내 자신의 유전자에 가장 좋은 영향을 미쳐. 그래서 이 뇌 속에 흐르는 뇌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뇌파가 가장 좋은 뇌파를 우리가 알파파라 그래요. 알파파. 그래서 이 뇌파가 신경을 타고 온 몸으로 전달되면서 그 우리 온 몸에 흐르는 전자파를 바이오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 생체 전자기파라고 부릅니다. 너무 기니까 그냥 생체 전자파라고 합시다. 그렇죠? 이 생체 전자파가 결국 유전자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유전자들이 전자파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다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유전자들이 방사선 엑스레이를 쬐면 어떻게 돼요? 망가집니다. 망가져요. 왜? 엑스레이가 뭐길래? 엑스레이 전자파요. 강력한 전자파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너무 강력해. 그러면 우리 유전자를 구성하는 DNA라는 화학물질을 손상시킵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자파도 여러분의 너무 가까이 되면 뇌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변질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제는 확실히 증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에는 가장 좋은 전자파가 항상 흐르는 것이 여러분의 유전자의 건강 상태를 가장 건강한 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고 또 변질된 유전자들도 이 알파파가 흘러야 그 변질된 유전자가 가장 쉽게 정상 상태로 다시 회복될 수 있고 그 결과로 우리가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이 뉴스타트 이론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뇌파는 누가 여러분에게 말 한마디만 나쁘게 해도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변해버립니다. 아주 눈 깜짝할 사이. 네. 여러분이 그렇게 기분 나쁜 소리 딱 들으면 내가 내 뇌파를 변하려고 노력할 필요 있게 없게. 즉각적으로 변해. 그러나 누가 나를 모욕했을 때, 누가 나의 마음을 정말 상하게 했을 때, 내 뇌파가 즉각적으로 나쁜 파로 변해. 그게 이제 이게 베타파가 있고 또 이제 감마파라고 하는 건데, 감마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우리 몸 속에 어떤 생체 전자파가 흐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유전자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 유전자의 상태가 좋은 상태에 있을 때는 우리는 건강한 거예요. 유전자의 상태가 나빠지면 급격히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 변화처럼 유전자도 정말 정말 놀랍게, 예민하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좋은 뜻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이쪽에는 좋은 뜻,
이쪽에서는 뭐가 들어와요? 나쁜 뜻. 자, 좋은 뜻은 뭐예요? 진, 선, 미. 나쁜 뜻은 이 진선미의 반대예요. 거짓. 거짓은 누가 나를 속였다. 여러분, 아, 속았구나. 라고 느끼면 즉각적으로 내 판을 변합니다. 그리고 이런 게 올라와. 아시겠죠? 이거를 중단시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누가 나한테 나쁜 뜻을 탁 넣어줬다. 즉각적으로 내 뇌파가 나쁜 파로 변하지 않고 알파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김명희 씨, 잘 알죠? 아이고! 맨날 잘 하던 대답을 하면 돼요. 응. 왜? 내 뇌파를 나쁜 뇌파로 탁 바꾸는 뜻은 나쁜 뜻 아니에요? 나쁜 뜻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영적인. 이 어떤 뜻이 들어왔는데, 어떤 나쁜 뜻이 들어왔는데, 내 뇌파가 원래 알파파면, 알파파는 이렇게 좋은 파야. 예. 이 파가 나쁜 뜻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변해버려. 우리 뇌 전기 에너지의 흐름을 변화시켜버려. 자. 우리 뇌를 흐르는 전자파 에너지야. 에너지를 변화시킨다. 아멘. 뜻도 뭐가 있는 거요? 에너지가 있는 거죠. 에너지가 있어야 에너지를 변화시키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전파도 약한 전파가 있고 뭐예요? 강한 전파가 있으면 강한 전파를 쓰면 약한 전파가 방해가 돼.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런 진, 선, 미 또는 뭐예요? 사랑. 이런 것들은 내 뇌파가 나쁜 뇌파, 베타파가 흐르고 있더라도 이분이 나를 사랑한다. 이건 너무너무 아름다운 얘기다. 정말 아름다운 음악이다. 이럴 때는 즉각적으로 알파파로 변한다고. 그러니까 뭐가 들어온 거예요?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 그 아름다움 속에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나 이 진선미라는 것이 그냥 관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름답다는 그 관념도 있지만 동시에 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네, 에너지.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어? 예, 힘이 있고 능력이요, power, power of 뭐예요? Love. 그러니까 사랑에도 힘이 있다, 에너지가 있다. 사랑은 이 뇌파를 금방 알파파로 변합니다. 여러분이 알파파로 변하려고 노력할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자, 누가 나를 모욕했다. 그것은 나쁜 뜻입니다. 나쁜 에너지. 그래서 내 뇌파를 나쁜 뇌파로 팍 바뀌어버려. 이거를 중단하려면 어떻게 돼?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좋은 뜻. 그거를
스위치를 팍 바꿔야 돼. 응? 여러분이 차 타고 가다가도 누가 앞에 탁 끼들었다. 이씨! 하다가, 나도 바쁘면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상대방을 이해해 주는 쪽. 착! 그게. 항상 우리는 부정적으로 선택하는가, 긍정적으로 선택. 항상 이 동전의 양면이 있다는 것. 그래서 항상 어떤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착 스위치를 돌려가지고 긍정적인 쪽으로 탁 그래. 근데 그게 훈련이 잘 돼야 돼. 그거를 시작할 때 잘 안 되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결국은 기도. 결국은 영적인 영적 에너지에 대해 들을 내가 받아들일 때는 영이 그 어떤 뭐가 있는 영이 의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잡신, 귀신, 악령 그렇게 그래서 성경은 그 정신, 그 영적 에너지 이런 것들 그래서 성령도 무엇이다 인격적 그렇죠 그 의지가 있는 존재다. 이렇게 하는 말이 옛날에는 이게 무슨 희한한 소리냐 그랬더니 그런데 점점 체험을 해가면서 그리고 과학적인 부분하고 자꾸 연결시켜서 보니까 영이랑 성령에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라고 그러거든요. 능력이란 것이 에너지란 겁니다. 영어로는 power of Holy Spirit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좋은 뜻을 내가 발견했다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 뇌파는 뭐예요? 바뀔 수 있고 그 다음에 뇌파가 바뀌면 생체 전자파가 바뀔 수 있고 그래서 유전자도 회복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병을 어떻게 고친다고요? 말씀으로 고친다는 거예요. 옛날은 그 무슨 개소리가 있냐 그랬더니 무슨 병을 약으로 고치지 뭐 말씀으로 고치다. 참 그러니까 뭘 몰랐을 때 그 당시는 그냥 물리 화학적인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인간의 능력으로 조절 가능한 그런 차원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사고 방식이 점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뉴스타트를 해보면 이 놀라운 변화들이 유전자에 온다. 그렇죠?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은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야. 와, 놀라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배우면서 자꾸 하나님의 사랑이나 우리가 인간끼리 하는 사랑이나 별 다름이 뭐예요? 없는 사랑을 한다고
느끼면 뭐 별로 감동이 오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감동 없어요. 뭐 하나님이나 우리나 비슷하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철두철미하게 조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 전서 13장. 자, 여기 보면, 뭐, 여기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뭐, 우리도, 사람도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어요. 사랑은 뭐예요? 아, 온유하며, 뭐, 우리도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어. 아, 이제 쭉 나가다가,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뭐 하지 않는다? 성내지 않는다. 아, 예. 네.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방에게 성내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이 화낸다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성내지 아니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하나님이 성 낼까요, 안 낼까요?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성 안 내야지. 성 내는 건 언제 성 내요? 조건적일 때 성 내죠. 조건적 사랑은 뭐예요? 네가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잘해 줄 거고 안 들으면 뭐예요? 혼내준다? 이게 이제 조건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 내가 말 잘, 상대방이 말을 잘 듣거나, 안 듣거나, 상관 뭐요?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성경은 한술 더 뜹니다. 죄가 뭐요?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한다. 이게 이제 우리 인간적, 조건적인 인간의 사고방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도. 예. 네. 그렇죠. 말 안 듣는 놈은 벌 주고, 말 잘 듣는 놈은 상 주고,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우리식. 그래서 보면 사도 바울은 옛날에 아주 무서운 하나님, 조건적인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도 죽였습니까? 스데반도 죽여버렸어. 너 같은 말이야, 이단은 죽어야 싸. 그래서 돌로 쳐 죽였어. 자, 여러분, 오늘 부분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 가서. 자, 여기 뭐, 이제 선악과 나무가 나오고, 이제 생명나무가 나오는데,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 하나님이 왜, 선악과 나무는 따먹지 말고, 그랬냐. 이제 이런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부분은 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하여튼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 뭐예요? 먹지 마라 그랬어요. 먹지 마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따먹었습니다. 열 받아, 안 받아요? 예? 네?
자,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따먹으면 죽는다. 죽으니까 따먹지 말라. 따먹고 죽으면 어떡해? 죽는다고. 그래서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인간이 뭐예요? 따먹었어요. 그러면 인간은 뭘 선택한 거예요? 죽음을 선택했어.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돌리고 내 뜻대로 해버렸어. 사실은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이었어? 사단의 뜻이었지. 네. 그래서 사단의 뜻을 선택을 했어. 그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이 그거 먹으면 뭐예요? 죽는다. 뭘 선택한 거예요?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따먹고 안 죽었잖아요. 그럼 하나님 거짓말한 거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는데 변화가 왔어요. 무슨 변화가 왔어요? 안 죽긴 안 죽었는데 그 순간부터 죽어가. 아시겠죠? 그 순간부터 늙어가고, 노화되어가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죽어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본래는 안 죽는 인간이었습니다. 이런 말들이 다 실감이 안 가지고 그렇죠. 왜? 우리는 죽는데 익숙해가지고 안 죽는다는 말을 상상을 못해요. 그래서 그 말을 여러분, 그러니까 이쪽에서 좋은 뜻만 계속 받아들이면 유전자는 계속 회복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전자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해요. 그러면 안 죽어. 이게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예, 사단이 원하는 대로 탁 하는 순간 나에게 주어졌던 영생이 뭐예요? 죽는 사람이 돼.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그래서 그때는 몇 살 정도 살았어요? 다 성경 보면 900년 이상을 다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갈수록 어떻게 돼? 700년, 600년 수명이 자꾸 짧아집니다. 그래가지고 중세 암흑 시대에는 사람의 수명들이 다 어떻게 돼? 40. 그래서 이제 좀 이제 환경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40에서 뭐예요? 50, 60. 우리도 이조 시대 다 뭐예요? 왕들도 몇 살밖에 못 살았어요. 왕들도 40 넘어가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 환경의 변화, 뜻의 변화, 이 유전자의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여튼 우리는 죽는 사람이 돼버린 거라. 그래서 자 일단 그런 얘기를 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일단 이제 먹었어요. 일단. 그 먹게 된 경위도 아주 재밌는데
자, 먹었어요. 자,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한번 그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그 실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먹은지라. 자, 그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열받아 안 받아요?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자, 여기 보면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때까지는 지금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자,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하나도 안 무서웠어. 하나님만 보면 반갑고 좋아. 손자가 할머니, 할아버지만 오면 뭐예요? 반가워. 그렇게 맞이하던 아람과 이브가 숨어버렸어. 왜 숨었어요? 벌 받을까봐. 하나님 화났을까봐. 자, 그 말은 무슨 말? 자, 숨었다는 것은 자기들이 벌 받을 것을 두려워했다. 그러면 옛날에는 하나님이 자기들한테 화낸다, 벌 준다는 생각은 하나도 뭐예요? 없었는데 이번엔 왜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란 거를 뭐예요?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 따먹지 말란 거를 따먹었더라도 아,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뭐예요? 사랑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아시겠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아하. 우리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란 것을 먹었으니 하나님은 열받아서 화가 났고 그래서 우리를 뭐요? 혼내주시겠구나. 그래서 숨어야지. 자, 따먹고 뭐가 달라진 거요? 하나님에 대한 뭐가 달라졌어? 생각이 달라진 거요. 하나님에 대한 뜻,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여기서 이제 뇌파가 변한 거예요. 이때까지는 하나님은 그런 뭐요? 아, 하나님, 사랑해요. 이거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뭐요? 숨자. 뇌파가 싹 변했어. 변하니까 생체 전자파도 변하고, 결국 뭐도 변한 거예요? 유전자가 변한 거예요. 네. 그래서 유전자가 싹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지식인들이 이 성경을 믿을 수가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이게 이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저한테도. 그게 뭐냐면,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했으니까 그 후손은 다 뭐예요? 죄인. 말도 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뭐, 아담과 이브가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 갓 태어난 아담, 이브의 자녀들은 도둑질 한 일도 뭐예요? 없다. 근데 도둑놈이냐?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의 신뢰도가 아주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죄 없던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 후손은 죄인이 뭐예요? 된다는 말을 증명을 해낼 수가 없었다고요. 그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라고. 그런데 저는 과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그게 내 몸 안에 변질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런데 여러분, 그게 증명이 됐습니다. 최근에. 예. 아, 제가 여러분, 지난 겨울에 우리 방에서 병아리를 부화시켰어요. 계란을. 그 부화기를. 그래서 한 21일 있으니까 요것들이 삐약 하면서 계란을 깨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태어난 지 한 3일. 계속 그 부화기 안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부화기 안에. 그런데 부화기 안에 이제 그 먹는 거, 사료. 이렇게 병아리 먹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것들도 건강식을 좀 시키자. 그래가지고 배추 뭐 이런 거 있잖아. 채소 이걸 가지고 아주 잘게 썰어서 아주 실처럼 그래서 넣어주니까요. 요것들이 그 채소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런데 그 채소를 꼭 집어서 그게 뭐야 조금 긴 게 있어요. 이렇게 한 1cm 긴 게 딱 긴 거를 딱 물으면 요거 뭐예요? 대박이야. 그 맛있는 채소가 길어. 그러면 그 긴 게 딱 긴 거를 딱 물면 어떡하게? 그 3일밖에 안 된 병아리가 어떡하게? 도망갑니다, 도망! 그거를 무선적으로 도망간다 그래. 본능적으로. 걔네들 태어난 지 3일밖에 안 돼.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이런 거 몰라. 근데 이제 이 대박을 물면 뭐예요? 옆에 놈이 뺏을까봐 본능적으로. 그게 엄마, 아빠의 죄가 유전자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하는 짓을 보지도 않았는데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는 생각이나 행동이 유전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꼭 하는 짓거리 보니까 지 앱이 쏙 뺐다 그러잖아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실험적으로 증명을 해냈습니다, 세상에. 저도 그거 보고, 정말, 와, 너무 막 웃어요. 공격을 받아본 일도 없고, 뺏겨본 일도 없는데, 이거 조금 큰 거 물었다면 막 구석에 들어가서 혼자 먹으려고. 혼자만 많이 먹고. 그러니까 욕심이 뭐예요? 본능이야. 유전자에 박혀있어. 자, 그거를 어떻게 증명을 해냈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다 뭐예요? 뺏길까봐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두려움 뭐 이런 것이 다 거기에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 무서우면 왜 도망가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 도망가서 구석에 숨고 하는 거 보면 이게 본능적으로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 그게 세상에 태어나서 두려워 본 일이 없어. 세상.
근데 과학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쥐를 가지고 실험했어요. 쥐를 실험실에서 아틀란타 조지아에 가면 그 에머리 유니버시티라는 괜찮은 의과대학이 있어요. 거기 이제 과학자들이 여러분 동물들도요, 사슴, 토끼 이런 동물들도 봄에 꽃이 피면 향기를 맡습니다. 아시겠죠?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거 사진 찍어놓은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면. 그래서 다람쥐들도 꽃 냄새 맡고 그래요. 그래서 역시 좋은 거는 좋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이쁜 꽃 색깔, 이쁜 향기 이런 게 다 우리 유전자 켜주려고. 그래서 제가 이번 강의 때는 안 했지만 그런 게 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 보고 뭐 하는 거라 그랬습니까? 깍꿍하는 거라 그랬어요. 엄마가 아기 보고 뭐 하는 거예요? 깍꿍. 그럼 아기가 웃어주는 것이 엄마에게도 행복하고 애기 유전자도 켜주고. 그래서 이 사랑의 교류가 필요하대. 자. 그래서 이제, 그, 벚꽃 향기. 봄 되면 그, 아틀란타에 꽃이 많이 피어요. 그러니까 아틀란타가 따뜻한 곳이기 때문에. 근데 그 벚꽃 향기도 그게 다 화학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화학물질을 농축해가지고, 쥐장에다가 쥐가 이렇게 해서 뿌려주는 게, 샥 뿌려주면, 이 쥐들이, 아주 좋아해. 이러면서 좋아해요. 결국 우리도 향수를 좋아하고, 그거 다 같아요. 좋은 거는 좋은 거예요. 자. 그러다가,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향수를 딱 뿌려주고 난 직후에 이 바닥에 전기를 통해 전기 충격을 준 거야. 그러면서 동시에, 미앙! 고양이 소리도 내고. 그러니까 이제 벚꽃 향기만 났다! 그러면 쥐는 어떻게 돼? 막 찌찌찌찌하고, 야옹! 막 죽진, 공포의 도가니에요. 옛날엔 벚꽃 향기가 참 좋았는데, 이제는 벚꽃 향기만 났다 그러면 뭐예요? 공포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계속해가지고, 소위, 그거를 우리가, 컨디셔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쭉 익숙하게 만들었다. 자, 이제 과학자들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본래 쥐들은 벚꽃 향기를 좋아한다. 그런데 그 벚꽃 향기와 그런 공포스러운 체험을 이제 소위 이제 연결을 시켜가지고, 연상하게 해가지고, 이제는 벚꽃 향기를 뭐예요? 무서워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그 후손들이 벚꽃 향기를 좋아할까 무서워할까 이거야. 좋아할까 무서워할까요? 무서워한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어떤 참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임신한 엄마는 뭐 해야 된다?
태교해야 돼. 그래서 그 태교하는 거 보면요, 이렇게 진선미를 중심으로 항상 진실하게, 항상 뭐예요? 선하게, 항상 아름답게. 그래서 밥 먹을 때도 옛날에 며느리들이 뭐예요? 그냥 밥상 모퉁이에 앉아가지고 경상도 말로 모퉁이라 그래. 그래서 이게 뭐 진선미고 뭐 없잖아요. 그냥 몇 개 끄적거리다가. 근데 이제 임신하면 좀 잘 배운 집안에서 가능하면 아름다워. 그래서 엄마가 진선미를 느낌으로 말미암아 아기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좋은 생각해라. 좋은 말을 들어라. 좋은 글을 읽어라. 좋은 음악을 들어라. 참, 그, 우리 조상님들의, 뭐예요? 그런 거를 지혜라 그래. 그때는 유전자고 뭔지는 몰랐지만. 근데 그게 다 맞는 얘기였어. 놀랍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무서워져 버렸어. 그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은 아담과 이브의 유전자가 변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그러면 뭐예요? 무서운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에게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너희들은 내 자녀들이야를 아무리 가르쳐 주려고 그래도 우리는 무서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만 보면 뭐 해야 되는 애들인데, 아, 좋아하고 어리광하고 응석 부리고 그래야 되는 존재인데, 그거하고 거리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특히 동양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벌을 줄 것이다 이래서 그게 정상적인 하나님에 대한 뜻이 돼버린 거예요. 뜻. 그래서 우리 동양 사회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뜻이 아주 나쁜 뜻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벌 주실 것입니다. 천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계속 배우면 하나님이 내 건강을 악화시키는 존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왜 이걸 여러분에게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면, 자,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 자, 여기 지금 제일 처음 지구상에 창조한 아담과 이브라는 인간이 하나님 말 안 들어서 죄를 줬어. 성 내는지 안 내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렇죠? 네. 아담과 그 아내는 하나님이 성 낼 거라고 추측을 하고 숨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성 냈는지 안 냈는지 다 모르겠죠, 그렇죠? 그런데 적어도 여기 보면 하나님이 열받아 가라사대 이런 건 없어, 그렇죠? 자,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하나님이 화난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그게 그 증거가 나타났다. 왜 그래요? 혹시 여러분 이게 하나님 화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게 논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사랑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성경의 문장은 알고 보면 감성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랬을 때 네가 뭐요? 어디 있느냐? 사실 이거는 말이 돼 안 돼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왜 말이 안 돼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 그게 뭐 전지전능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가 지금 어디 무슨 짓을 했고 어디 숨었는지 다 알아 몰라? 다 알죠. 다 아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알면서 어디 있냐? 제가 하나님 곁에 있으면 어떻게 할게? 아, 요것들 봐라. 요거 아주 요것들이 아주 못돼 먹었어. 요것들이. 그래서 뭐 숨으면 내가 뭐 모를 것 같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절로 둘러가지고 숨은 데 바로 뒤에 딱 가가지고 뭐해 이 새끼들 죽고 싶어. 그러나 이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 알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어디 있냐고 그래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네? 이게 바로 사랑한다는 얘기요. 왜? 제가 하나님 같으면 또 이렇게도 했을 것 같아. 내가 다 봤다고. 니네들 어디 숨은지 다 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모른 척해.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자. 나는 너희들이 죄 지은 거 알아. 너희들 죄 지었어. 그 말이야. 그렇죠? 그럼 그게 뭐예요? 그거를 정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정죄하시는 분이에요. 왜? 너는 죄를 지었어. 그러면 그 무슨 말이에요? 너는 벌 받아야 써.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있냐? 네. 자, 어디 있냐라는 말은 내가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으니 죄를 묻지 않겠으니 너희들이 자진해서 뭐예요? 내가 이렇게 됐다고 먼저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겠냐.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간첩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막 이렇게 플랑카드 이렇게 혹은 또 벽보에 뭐라 그래요? 자수하여 광명 찾자. 그러니까 어디 숨은지 알면서 어디 있냐라고 묻는 말은 자수하면 뭐요? 광명을 찾게 된다 이거야. 내가 벌 주고 싶은 생각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야. 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면을 성경 공부의 가장 중요한 면이 요런 면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내려오니까 얘들이 안 보여. 그래서 어딨냐?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점을 조금 강조하기 위하여 제가 옛날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저는 이제 면역학을 공부하고 알레르기 전문 의사로서 미국에서 개업을 하고 있을 때, 그게 이제 초콜릿, 삼겹살, 치즈, 피자, 이런 게 이제 몸이 나쁘다는 걸 우리가 다 배웠어요.
배가 알레르기를 잘 일으킨다. 이것도 우리가 배웠고. 근데 애들이 얼마나 그 테레비 보면 초콜릿 광고 나오면 먹고 싶을까? 그렇죠? 저는 그 당시에 애들한테 무섭게 했어. 안 먹으면 안 돼. 근데 어느 날, 누가 손님이 왔는데, 우리 막내가 그때 4살이었어. 4살짜리 막내하고 같은 또래에, 아마 한 5살 정도 된 사내 아이를 데리고 온 거야. 근데 우리 집에는 누나가 둘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8살, 9살짜리 누나가 둘이,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우리 아들이 4살. 근데 얘가 뭘 갖고 왔냐면, 그, M&M이라는 초콜릿 있습니다. 비타민 알약같이 생긴 거. 그걸 가져와서 먹으니까 우리 애들이 얼마나 먹고 싶겠어. 그래서 이제 세 놈이 다 몰려갔어. 누나 둘이 하고, 이제 막내 아들하고. 그래서 이제 구걸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놈이 누나들한테는 안 주고, 자기보다 조금 어린 우리 막내 아들한테 준 거야. 그랬더니 이제 누나 둘이가 또 막내한테 간 거야. 또 나눠 먹자. 그랬더니 우리 막내가 입에 다 쳐넣어버린 거야. 안 나눠 먹으려고. 그러니까 누나 둘이가 뭐라 그랬게? 아빠한테 일른다. 아빠한테 일을 권리 있어요? 구걸 하다가 안 주니까 잃는다. 말도 안 되죠. 근데 딸 둘이가, 누나 둘이가 저한테 찾아. 아빠, 데이비 씨 초콜릿 먹었다. 우리는 안 먹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참 한심한 거예요. 이런 거를 무슨 주의라 그래? 행위주의라고 그럽니다. 내가 행동만 안 했으면 안 한 거다. 이거는 뭐예요? 위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제일 괴롭히는 교인들이 이런 행위주의자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또 신앙이 아주 좋다고 알려진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딸들은 저보고 와서,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막내는, 아빠가 자기를 뭐요? 혼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우리, 우리 부부 침실에 그 딸린 화장실에 목욕탕 안에 숨었어. 그 미국 그 목욕탕, 목욕통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슬라이딩 유리문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닫으면 반투명해서 환하게 보이진 않죠. 그런데 이제 어른어른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은 거기 숨은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 딸들이 와서 숨은 장소하고, 초콜릿 먹었다는 거 하고 다 정보를 제공한 거. 그러면서 우리 딸들은 그 막내가 혼나기를 원할까 안 할까. 이제 이런 게 안 먹었다고 해서 착한 것은 절대로 뭐예요? 아니다. 먹었거나 안 먹었거나 나쁜 건 뭐예요? 다 갖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죄인이단 말이에요. 그런 말입니다. 먹고 안 먹고가 문제가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참 하나밖에 없는 막내 아들. 그놈 뭐 초콜릿 그거 조금 먹었다고 아빠가 진짜 혼낼까?
그건 아니거든. 그런데 이제 누나 둘이가 뭐라 그랬게? 동생 보고 오빠가 혼날 거. 응. 근데 저는 뭐가 제일 답답한 거예요, 저는. 그 하나밖에 없는 이 자식이 목욕탕 안에 숨어가지고 지금 유전자가 꺼져가고 있는 거야. 그 중요한 면역력이 약해지고 있는 거야. 결국은 면역력이 뭐요? 죽어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아들에게로 갑니다. 아시겠죠? 가는 목적이 뭐게? 혼내주러 갈까요? 면역력을 회복시키러 갈까요? 면역력 회복시키러 갈까요? 구원하러 갈까요? 그래서 성경 보면 인자가, 예수님이 말해 인자가 온 것은 이제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요? 구원하려 함이라. 말 안 듣는 놈 찾아가지고 혼내줘야 함이라가 아니다 이 말.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그 꼬마 이름이 데이빗인데 데이빗 하고 아주 환한 음성으로 불렀을까요? 정말 달콤하게 불렀을까요? 데이빗, Where are you? 어디 있냐? 우리 데이빗이 숨어가지고 듣고, 누나들이 일러 바쳤을 텐데, 아빠가 화가 뭐요? 안 났나? 그래도 몰라. 이런 상태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아빠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지, 벌줄는지, 뭐요? 반신? 반의하고 있는 이 지구상의 인간들이 너무 많대. 그래서 데이빗 어딨니? 하고 다 가보니까 이 자식이 목욕탕 한쪽 구석에 딱 이렇게 쪼그리고 있는 거야. 불쌍해, 아내. 초콜릿 하나 얻어먹고. 여러분, 뭐 초콜릿 하나 얻어먹었다고 면역력이 약해지는 것도 뭐예요? 안 해요, 사실. 그리고 초콜릿 하나 먹고 누나하고 안 나눠 먹었다고 혼낼 아빠도 뭐예요? 아니고. 그래서 이제 어디냐 한데 어디 있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끝나는 것이 가장 아름답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데이빗이 아빠가 나를 초콜릿 먹은 줄도 알면서 나를 뭐요? 그래도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믿고 어떻게 하면 돼? 문 열면 돼. 문 열고 뭐라 그러면 돼? 아빠 나 초콜릿 먹기는 먹었어. 그러면 먹었어? 그걸로 끝나면 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디 있냐? 그러면서 안 그래도 소식이 없어. 좀 무서운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공치기 야구를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어디 갔을까? 안 보이네. 지금 내가 보면서. 뭐 하라는 얘기요? 자수하여 광명자수. 자수 안 하고 아빠가 너 초콜릿 먹었잖아 이렇게 되면 분위기가 뭐예요? 험악해져.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모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그랬더니
아마 공치기가 하고 싶었던 모양이야. 문이 슬 열려. 그래서 제가, 어, 여기 있구나. 뭐 하네, 여기서. 그랬더니, 피곤하면 가끔 여기서 쉬어. 야, 너무 새끼. 빨리 해결할 줄 몰라. 자꾸 뭐 세우려 그래? 자존심. 자기 자존심을 포기. 그냥 초콜릿 먹었어.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여기서 가끔 쉰대. 그래도, 오, 피곤할 때 여기서 쉬는구나, 가끔. 그건 뭐요? 오래 참아주는 거죠.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대하신대.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숨어도 어딨냐. 그래서 이제, 아, 나와. 아빠하고 움직여. 그때 나오면서 이러고 나와요. 배탈 난 거거든. 그 녀석이 초콜릿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막 누나들하고 안 나눠 먹으려고 뭐요. 허겁, 막, 지금 막, 막, 한꺼번에 생겨가지고 배탈이 난 거거든. 그래서 이제 제가, 초콜릿 먹고 배탈 났구나. 이거는 정죄야. 어? 배가 아프구나. 일로 와. 소파에 누워. 아빠 배 만져줄게. 먼저 배를 촥 만져주니까 애가 뭐예요? 아빠가 초콜릿 먹은 줄 알 텐데 정죄를 안 해? 그러면 아빠가 지금 원하는 건 뭐예요? 자수하여 광명자차야. 아름답게 끝나자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참 앉으면서 예수 사랑하시는 자식이 그래서 아 제가 아 저기 그거 숟가락 먹으면 되겠다. 그래서 배탈 났을 때 숟가락이 참 좋아요. 그래서 이제 부엌에 가서 숟가락을 물에 좀 타가지고 그 맛이 또 이제 맞아. 아, 아빠가 고마워 안 고마워. 아빠의 사랑을 느껴 안 느껴요. 느끼니까 유전자 켜질까 안 켜질까. 켜져서 엔돌핀이 싹 생산되기 시작하니까 통증이 싹 가시는 거예요. 엔돌핀은 통증도 없애주거든. 아빠 다 나았어. 그러더니 제 목을 끌어안더니 아빠 고마워. 그러더니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나 초콜릿 먹고 배탈 났어. 그랬구나. 앞으로 초콜릿 먹는 거 조심해야 되겠다. 배가 아팠어. 그렇게 인간과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자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성경은.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대화, 쭉 연결되는 대화를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 하나님 말 안 들은 인간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느 날 다섯 살짜리 딸을 데리고 엄마가 강가에 피크닉을 나갔어. 그래서 엄마는 좋은 자리에 나무 밑에서 이제 강변에서 좀 떨어진 데 나무 밑에서 자리를 깔고 이제 싸운 뭐 음식 차리고 이제 아기는 이제 강변에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었어. 엄마가 절대로 강에 엄마하고 같이 들어가야지 혼자서는 절대로 들어가지 마. 그런데 이거 보니까 아 저게 물고기가 탁 하면 잡힐 것 같아. 그래서 엄마 보니까 엄마는 바빠. 탁 하다가 미끄러져서 물에 푹 빠졌어. 또 내려가. 엄마! 엄마가 뛰어왔어. 엄마가 들어가지 말랬잖아. 잘못했다고 회개부터 해. 그러면 엄마가 건져주지. 하나, 여러분, 인간 엄마도 그렇게 안 해요. 근데 하나님 그럴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엄마는 어떻게 해? 회개고 나발이고 상관없고 뭐예요? 우선 물에 뛰어들어서 자기 목숨을 버리더라도 건져내고 보는 거예요. 건져내면 애기가 엄마가 오늘 날 살려줬네. 엄마 내가 말 안 듣고 내가 엄마 몰래 뭐예요? 들어간 거 잘못했어. 그랬구나. 이런 것이 하나님과 인간 관계다 이 말이에요.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빨리 빨리 회개해. 하기 싫으면 죽든지. 그런 하나님을 율법주의 하나님.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가르쳤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진실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요?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말을 하면 그거는 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 그 무조건적 사랑은 바로 내 유전자를, 병든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생명 에너지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치유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 말씀 연구를 해가면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아주 무선적 면에서 감성적 면에서 왜? 하나님은 사랑이고 그 사랑은 감성입니다. 감성적이라고 해서 이성적이 아니란 말은 또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아주 이성적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운 향기를 맛보고 그 향기가 그 사랑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혹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어떻게 해요? 유전자가 켜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